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카즈노 습격을 공격 전술 접근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뭐 그걸 위해서 당연히 준비 작업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피날레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른 두 접근 방법과 달리 공격 전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총격전이 메인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들의 방어력과 화력은 낮아야 되고 저희의 화력과 방어력은 높아야겠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화력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느냐? 자, 바로 패트릭 맥리어리를 고용하시고 컴뱃 MG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패트릭 맥리어리 같은 경우에는 구출 이벤트를 보셔야 그 이후부터 고용하실 수 있는데, 자, 이처럼 맵에서 랜덤하게 경찰 벤이 등장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패트릭 맥리어리가 뭐 잡혀가고 있는 건데 이걸 구출하시는 이벤트입니다. 당연히 구출을 해야 되니까 경찰차를 폭파시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출 이벤트를 마치시고 나면은 고용하실 수 있고, 그럼 어디쯤에서 등장하느냐? 제가 봤던 위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막에 루트 68에 이쪽 주차장 이 근처를 지나갈 때 뭐 느닷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뭐 포트 장쿠도 이쪽 근처를 지나갈 때 이쪽 위쪽에 있는 포도밭 근처 길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메인 도로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외에도 뭐 교도소 근처 이쪽에서 뭐 이 위쪽 사막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더 많이 봤던 건 이쪽 고속도로 쪽, 이쪽 뭐 북행 쪽이나 뭐 남행 쪽 어느 쪽이든 느닷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의 장소가 또 있었는데, 이쪽 8비트 이쪽 아케이드 근처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뭐 이쪽 위에 산동네 근처에서 갑자기 스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뭐 초대 세션, 공개 세션, 뭐 친구 전용 세션 아무 상관없이 나왔고요. 혼자 있을 때도 나왔고 여러 명 있을 때도 나왔고요. 근데 여러 명이면 좀 더 잘 나오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처럼 사이렌이 들리면서 이렇게 스폰이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탈출을 해서 뭐 이벤트를 마치시면 되겠죠. 자, 높아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차량을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패트릭 맥리어리를 고용하실 수 있게 되면은 총잡이는 가급적 패트릭 맥리어리로 하시는 게 좋고요. 컴뱃 MG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해주시고, 해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킨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금고내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 에비 슈왈츠먼 같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해커를 좀 고용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조금 뭐 개인 선택의 자유니까요. 약간 좀 애매하면은 좋은 해커를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많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내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패트릭 맥리어리를 총잡이로 고용을 하셨다면요, 일반 준비 작업 중에서도 미등록 무기 획득 작업에서 타이탄 패턴이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랜덤하게 나오는데, 임무가 시작된 이후에 레스터가 뭐 메리웨더, 뭐 화물 목록, 비행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패턴이고요. 지정된 장소로 처음에 이동을 하신 다음에 적들을 제거를 하시고, 제거된 적들에게서 뭐 비행기 일정표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일정표를 획득을 하신 다음에 잠깐 있으면은 타이탄이 맵에 나옵니다. 그럼 그 타이탄을 격추시키시거나 뭐 아니면 적당히 뭐 후방 쪽에 뭐 무기를 발사하시면 됩니다. 후방 도어 쪽에 발사하시면 이처럼 무기가 떨어지는데 이걸 획득해 가시면 되고, 뭐 저 타이탄은 굳이 뭐 격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재미를 위해서는 격추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뭐 다루긴 했지만 당시에 몇 시간 동안 해당 패턴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갔던 이 스토너 시멘트 공장에 경찰이 무기를 압류해 가려는 패턴, 이것도 유독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패트릭 맥리어리를 고용했을 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자, 뭐 해당 공장 근처에서 이렇게 공중 장비들이 있으시면 공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깜빡깜빡거리는 무기 상자가 보이시죠? 저걸 획득해 가시면 됩니다. 뭐 경찰하고 교전을 하고 가져가셔도 되지만 몰래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뭐 위치가 파악된 무기에 대해서 경찰의 시야를 피해서 이처럼 가셔서 획득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귀찮으시면 그냥 전부 교전을 하고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공격 전술만의 전용 준비 작업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총 4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고열 폭탄, 금고 폭발물, 방화 방탄복, 그리고 굴착기 이렇게 있고요. 고열 폭탄과 금고 폭발물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용 준비 작업들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먼저 고열 폭탄 획득입니다. 총 2가지 패턴이 있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레드넥 패턴입니다. 관련 뭐 코멘트가 레스터에서 나오고요. 해당 위치로 가보시면은 저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야에 들어가면은 이처럼 공격을 받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받을 건 없겠죠. 뭐 버자드나 등등 장비를 이용해서 가신 다음에 뭐 락 잡히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다 제거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방탄구루마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폭탄을 획득하자마자 적들의 추격이 오니까요. 이 부분 미리 잘 대비를 하셔야겠죠. 뭐 적들을 제거하셔도 되고 뭐 빠르게 이탈하실 수 있으면 이탈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패턴으로는 뭐 시큐어 에이전시 창고 패턴이 있는데요. 그냥 뭐 가서 털어 오시면 됩니다. 뭐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도착을 하면 입구에서 몇 명이처럼 지키고 있고요. 뭐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 내부에 들어가시면 내부에도 적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교전하기 좀 까다로운 위치니까요. 이 부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처럼 폭탄을 찾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찾아보시면 이처럼 있으니까요. 획득하시고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고폭발물 획득 작업인데요. 단일 패턴이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지정된 위치로 가신 다음에 해당 위치에 있는 적들하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바다 쪽에 있는 적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니맵을 잘 보시면 이처럼 스쿠버 장비 마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해당 장비를 착용을 하시고 잠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획득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헤엄치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처럼 근처에서 폭탄이 잘 안 먹어진다 그러면은 뭐 3인칭에서 이처럼 공격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처럼 먹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인칭으로 바꾸신 다음에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뭐 두 방법 중에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획득을 하시고 수면으로 올라오시면은 버자드 두 대에서 사격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굉장히 성가시고요. 뭐 적당히 제거를 하시고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쓸데없는 사실이지만요. 뭐 추락한 비행기 조종석을 잘 보시면은 조종사가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을까요? 다음은 방어력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강화 방탄복 준비 작업입니다. 총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인 휴메인 연구소 패턴은 지정된 위치로 가시면은 스쿠버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잠수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또 잠수를 하셔야 되니까 뭐 헤엄치는 거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잠수를 하셔서 뭐 휴메인 연구소 습격 때 지나갔던 이 냉각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이제 적들과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옵니다. 교전을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교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적들을 제거를 하시면서 이제 강화 방탄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쭉 따라가면서 잠깐 교전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통 이 안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방탄복을 획득을 하시고 이제 되돌아가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시면 안뜰로 이동됩니다. 뭐 준비된 버자드가 있으니까요. 이걸 타고 가시면 되니까요. 뭐 적들 제거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사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화 방탄복을 획득할 때 메르웨더 벙커 패턴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지정된 벙커로 가시면은 뭐 위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전해서 찾아오면 되는 건데 적들이 강력하니까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인서전트를 등지고서 반대편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등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은 해당 차량이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뭐 내부에 있는 이 강화 방탄복을 찾아서 나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나가실 땐 상관없는데 두 번째 거를 획득하고 나가면 이처럼 적들의 추격이 붙습니다. 헬기에서 사격하니까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다음은 굴착기 준비 작업입니다. 지정된 위치로 가셔서 이 차량을 훔치시면 되고요. 훔친 이후에는 경찰 수배가 붙습니다. 그런데 뭐 레스터를 통해서 지명수배 해제가 되니까요. 뭐 수배 해제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가지고 가실 위치가 뭐 이처럼 뭐 웨이포인트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카지노 근처에 이쪽 다리 있는 곳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 위치로 오시면 되고요. 자 이쪽 위치로 오셔서 그냥 아래로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해서 바로 내려가셔서 이쪽에 터널 이 안쪽에 차량을 집어 넣으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격 전술을 하실 때는 듀건의 화물 준비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패트릭 맥리어리를 고용을 해서 저희의 화력이 올라갔고 강화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방어력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화력과 방어력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듀건의 화물을 해서 적들의 화력과 방어력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피날레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격 전술의 피날레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진입은 하수구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탈출 같은 경우에는 직원 로비 아니면 옥상 테라스 쪽으로 갈 겁니다. 뭐 옥상 테라스로 탈출하는 방법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피날레가 시작이 되면은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몰고 가시면 됩니다. 하수구 입구 아까 대충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지하 벽을 폭파시키고 들어가면은 금고가 있는 지하층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공략이랄 게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화력과 방어력을 믿고 그냥 뚫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작전이나 대사기급과 달리 금고를 폭발물로 열게 되는데, 금고문 폭발은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전화기에서 폭탄 폭파로 전화를 거시면 이처럼 폭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해킹 대신에 고열 폭탄을 이용해서 내부 철창문을 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당 고열 폭탄이 타는 도중에는 다른 액션이 안 되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이미 들킨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초과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스에 의해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금고에서 탈출하신 이후에는 경비들을 그냥 화력으로 찍어 누르시면서 뭐 잘 제거를 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원 로비 입구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건물 바깥으로 나간 이후부터가 중요한데요.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쭉 달려주시고, 그리고 건물 여기 쭉 타고 돌아가시면요, 여기 이쪽 방향에서 1시 방향과 11시 방향의 누스 대원들이 있습니다. 1시 방향에 1명, 그리고 11시 방향 쪽 누스 벤 쪽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적들만 뭐 제거를 하시거나 눕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건너서 이제 탈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옥상 테라스 루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출구를 북서쪽 혹은 남서쪽 옥상 테라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서쪽이 들어간 옥상 테라스입니다. 어느 쪽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금고에서 탈출하신 이후에 올라오셔서 보안실을 거칠 때 보안실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왼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틀어주시면은 앞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면은 호텔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호텔층에 도착하자마자 또 적들이 몇 명 있으니까요, 뭐 제거를 하시면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한번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끝으로 도착을 하시면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탈출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사기급, 비밀작전 등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뭐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대사기급을 하시면은 여기보다 남쪽에 있는 뭐 수영장 있는 근처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공격 전술하고 비밀 작전은 꼭 이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온 이후에는 이쪽 난간에서 점프하신 다음에 바로 낙하산을 펼치셔서 고속도로 건너편까지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차량을 탈취해서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헬기를 타러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손에 폭발물을 들고 있을 때 해당 폭발물에 총알이 맞게 되면은 손에서 즉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강화 방탄복을 입고 있어도 이렇게 한 방에 사망을 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카지노 습격 공격 전술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